먼저 패턴 영어. 오케이. 그래서 나는 기억력이 좋았었어. I used to have a good memory. I used to have a good memory. 그렇죠. 오늘 패턴은 뭡니까? 그렇죠. I used to입니다. I used to 할때 used to의 뜻이 뭔것 같아요? 그렇죠.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 뜻입니다. 되게 뜻이 많죠. used는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됐습니까? 뒤에는 무슨 시가 온다? 하다시가 와서 뒤에 하다 뭐뭐 하다시가 와서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좋은 기억력 가지고 있다. Have a good memory. I used to have a good memory. 나는 옛날에는 기억력 좋았는데 지금은 머리가 썩었어. 이런 얘기죠. I used to have a good memory. Thank you. 맞습니까? 나 지금도 기억력 좋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망했어. I used to make a lot of money. 오케이. 오케이. 승빈이는 hesitation이라는 게좀 높아, 읽을 때. 응, hesitation. hesitate가 많아. hesitate. 망설이는 거야? 네. 오케이, 그걸 좀, 그것도 안 좋은 거야. 플루언시는 높은데, 유창성은 높은데, 헤지테이션이 높아. 그거는 읽기 능력을 파악할 때 보는 항목 중에 헤지테이션, 플루언시, 스피드, 이런 것도 측정해요. 그 다음에 인코더블 어빌리티. 아, 참, 디코더블 어빌리티 이런 거. 디코더블 어빌리티는 처음 보는 단어도 읽어볼 수 있는 파닉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플루언시는 얼마나 영어 발음에 가깝게 쉬, 스, 드 이런 발음들, 이런 발음도 얼마나 잘 내는가 이런 게 플루언시. 스피드는 말 그대로 속도. 다 괜찮은데 헤지테이션이 너무 높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자 마음의 정리를 마음속에 한번 말하고 한번 해봐. 됐습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I used to make a lot of money. I used to make a lot of money. 오케이. A lot of는 그러면 뭐로 바꿔 쓸수 있죠? 당연히 멋지겠죠, 그쵸? 오케이. 내가 a lot of 뭐로 바꿔 쓸수 있죠? 하면 여러분도 눈은 얼른 누굴 봐야 돼? 얘를 봐야 될거 아니야. 맞습니까? 오케이. 막 그냥 막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좌우를 좀 살피세요. 길 건널 때만 좌우를 살피는 게 아니고요. I used to make a lot of money.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그녀와 사귀었었어. 지금은 깨졌어. I used to go out with her. I used to go out with her. 오케이, 지민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늘 패턴은 used to고 used to의 뜻은 과거에는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라는 긴 뜻을 갖고 있습니다. I used to go out with her.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그들과 어울려 놀곤 했었어. 그렇죠. I used to hang around with them. I used to hang around with them. 하고요. I used to hang around with them. I used to hang around with them. 오케이. 그 다음에 승빈이 마음속으로 한번 하고 나서 해. I used to be a good fighter. 그렇죠. I used to be a good fighter. I used to be a good fighter. 오케이. 나는 저 훌륭한 싸움꾼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I used to be a good fighter. 뭐 이거는 이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좀 우리말스럽게 바꾼 거고요. 이걸 그대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싸움 잘하는 사람이죠. 이거 a good fighter. 여기다 be를 붙이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다인데 used to가 앞에 붙으니까 옛날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I used to be a good fighter. 왕년에 한 주먹 했는데 뭐 이런 거. 그렇죠?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다 그러시죠. 안 그러십니까? 나만 한 건가? I used to be a good fighter. 나만 뻥친 거였나? 내가 말이야, 17대 1로 막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렇지, 아, 친구들이 그럽니까? 자기가 잘생겼다고 했지. 아, 누가 아버지께서? 그러면 반 인기 많다고 그러면 지민이 반응은? 그냥 들어가요.
아, 그러면 부모님들이 used to 쓰는 거뭐 있다. 일단 지민이는 잘생겼었다. I used to be handsome 이라고 말씀. I used to be very popular 이런 말씀하시고 또 I used to be very smart 누가? 오케이 엄마는 뭐 왕년에 공부 안 했어요. 엄마는 다 뒤통간 거야 이제. 아빠는 잘했었다. 저 우리 아빠 인기 많은 거 맞아요. 와, 인기가 많았었다. 재밌었어요. 잘생겼다. 와, 아니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렇게 뭐지? 젊었을 때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지금 아니에요. 어디서 무섭게 얘기해요. 아빠 다 알려줄 거야 너. 또. 그 잘해도 참여, 잘해도 유감병이다. 내 동생 친구 어머니를 위하여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위하여 모르려가지고 제가 할아버지 닮아 보니까 뭐 할아버지 젊으시다. 또 뭐 엄마나 아빠가 뭐 왕년에 어땠다 뭘 묻었어요? 응? 뭐라고? 옛날에 뭐 어머니 아버지 뭐 하면 옛날에 어떠셨어? 유명했었다. 잘생기고 유명하고 예쁘고 그랬다. 그리고 엄마 공부 엄청 잘했었다. 아빠는 그냥 물기만 했대. 아빠는 물기만 했다. 남자 대로 그랬어요. 아니, 저도 그래. I used to be a good fighter. 난 계속해서 나는 그것에 익숙하곤 했었는데 I used to it. 오케이 뭐 하나 빠뜨렸네. 오케이. I used to be used to it. I used to be used to it. 뭐라고요? I used to be used to it. 이게 좀 어렵죠? I used to be used to it. 자, 이게 좀 짜증 나는데요. 자, used to가 무슨 뜻도 있지만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used가 또 무슨 뜻도 있냐면 어떤 익숙한이라는 뜻도 있어. 그럼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해서 익숙하다 그래요. 익숙하다. used to 뒤에 하다시 왔으니까 인정해줘야죠. 난 옛날에는 익숙했는데 지금은 익숙하지가 않네 뭐 이런 거. I used to be used to it. 보통 이제 엄마 아빠 갑자기 자전거 타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I used to be used to riding a bike. 그렇죠. 막 자빠지시면서 아닌가요? 자전거 타는 걸 못 봐서 모르겠다. 봤습니다. 잘 타시죠? 우리 아빠 잘 타요. 엄마는? 엄마 잘해요. 엄마 잘하고. 아 그럼 지금도 used to 빼면 되겠네. 그럼 또 다 잘한다. 우리 엄마보다 다 잘한다. 그거라도 잘해야지 도망가지 빨리. I used to be used to it. Used to be used to it. 그래서 좋은 기억력? A good memory. Good memory. 그래서 난 좋은 기억력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머리가 완전히 망가졌어. I used to have a good memory. I used to have a good memory. 많은 돈? A lot of money. A lot of money. A lot of money. 난 옛날에 돈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망했어. I used to make a lot of money. 뭐라고요? I used to make a lot of money. I used to earn a lot of money. 그 다음에 뭐뭐와 데이트하러 가다. Go out with. Go out with. 난 그녀랑 사귀었었는데 지금은 깨졌어. I used to go out with her. I used to go out with her. 그 다음에 어물랑 어울려 돌아댕기다. Hang around with. Hang around with. 나는 그들과 뭐 같이 어울려 놀았는데 요즘은 뭐 잘 안 놀아. I used to hang around with them. 그 다음에 한 주먹 하다. 그거는 그냥 be a good fighter. Be a good fighter. I used to be a good fighter. 였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익숙해지다. Be used to it. Be used to it. 그래서 난 그것에 익숙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I used to be used to it. Be used to it.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오케이 발은 일단 뭐죠? Foot. 그러면 열어시면 Feet이죠. Foot 하지 않죠. Feet이죠. Foot.
오케이. 그래서 엄마는 한 발로 서 계신 중이었어. I was standing on one foot. Mom was standing on one foot.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계셨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손가락은? Finger. Finger.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녀의 손가락을 움직이셨다? Move the her finger. 오케이. 그녀의 입술로 to her lips. 우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to be quiet. 이렇게 했단 말이죠. The teacher moved his finger to his lips to tell us to be quiet. Finger. 나같이 the teacher moved her finger to his, 아 미안, her lips 가져갈게요. The teacher moved her finger to her lips. Moved her finger to her lips to tell us to be quiet. To tell us to be quiet. 오케이. 그 다음에 발가락은 toe. 됐습니까? toe. toe 해서 toe에 묻으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Beth는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 중이었다. Beth was dressed in pink. 머리부터 발끝까지 from head to toe. 됐습니까? 뭐 머리에 뭐 분홍색 리본하고 뭐 분홍색 블라우스에 분홍색 치마 입고 분홍색 양말에 분홍색 신발을 신고 있었더니 toe. 그러니까 Beth was dressed in pink from head to toe. 머리부터 발끝까지 from head to toe. 머리부터 발끝까지 from head to toe. 됐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hot issue. 재미없네요. 그다음에 손톱은 네일. 네일. 너 손톱 깎아라. 네일. 그러면 뭐라 그래? 네일 깎을게요. 그래서 네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손톱 물어 뜯는 거 좀 그만해라. Stop biting your nails. 됐습니까? Stop biting your nails. 네일. 오케이. 그다음에 발톱은 클로우. AW는 뭐 된다? 오. 오. 클로우. 클로우. 됐습니까? 뭐 클로우. 클로우. 오케이. 그래서 그 고양이는 날카로운 발톱들을 가지고 있다. Claws. The sharp has a sharp claws. Claw. Okay. 뭐 옛날에 혹시 가제트 본 사람? 머리에서 헬리콥터 나오고 팔다리 길어지고 막 하는 형사 가제트 몰라? 만화예요? 네. 도라에몽. 아 도라에몽. 모르면 됐습니다. Claw. Claw. Okay. 그 다음에 등들이. Back. Back. 오케이. 그러면 등드름은 뭘까? 등드름. 그렇죠. 백핀포 써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카우보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The cowboy sat. 그 말의 등 위에 on the horse's back. 됐습니까? Back. 다음에 허리는 waist. Waist.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She wore a belt. 그녀의 허리에 around her waist. Waist. 벨트를 여기다 하진 않겠죠. 그렇습니까? 가끔씩 뭐 아버지도 술 드시면 하시지만. Waist. 그러니까 허리에 해야죠. 벨트는 waist 해야죠. 오케이. 엉덩이는 hip. Hip. 오케이. 그래서 음악에 맞춰 네 엉덩이를 흔들어라. Swing your hips to the music. Swing your hips to the music. Hip. 오케이. 그 다음에 자동차는 car죠 뭐. Car. 오케이. 그래서 나는 운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Drive a car. 뭐 운전면허증이 있단 얘기죠. 오케이. 자전거는 bike. Bike. Bicycle. Bike. 오케이. 그래서 우리 자전거 타자. Let's ride our bicycle to the park. 오케이. 오늘 공원 갈 때 자전거 타고 가면 좋겠죠. Let's bike our bikes to the park today. Bike. 오케이. 그 다음에 보트는 보트죠. Boat. B-O-A-T. 오케이. 그래서 보트 한 대가 강 위에 있었다? A boat was on the river. A boat was on the river. 오케이. 깜빡할 뻔했네. 오케이. 처음엔 많이 틀렸는데 그 다음 시험에는 잘했어요. 됐습니까? Boat. 그 다음에 기차는 Train. Train. 근데 Train은 기차란 뜻 말고 또 무슨 그치 훈련하다 뜻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기차가 멈춥니다. Stops. 어디에서? At every station. Station이 뭘까요? 그렇죠. 이 기차는 모든 역마다 다 선다. 지금 없었는데 비둘기호라고 있었죠 옛날에. 모든
기차 종류 뭐 있어? KTX 있고 또 무궁화 있고 새마을 있고 그쵸? 그럼 얘 지금 없었는데 나 예. 그쵸? 뭐 S 뭐 SRT라는 것도 있긴 한데 뭐. 뭐 바뀌어? 어우 우리 도원이 아는 게 많아. Train. This train stops every station. 오케이. 그다음에 배, 함선, 보트인데요. Ship. Ship. 오케이. 욕하지 마시고요. Ship. Ship. 오케이. 그래서 왕과 그의 가족들이 저 배 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뭐 왕과 가족들이 다 탈려 그러면 조그만한 보트로는 안 되겠죠. 커다란 배라야 되겠죠. 다시 더 king and his family. Had a good time. Had a good time. On the ship. On the ship. Ship. Battleship 한번 볼까? Battle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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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함을 배틀쉽이라고 그러죠. 그니까? 쉽. 저 역시 게임 많이 하네요. 배틀 아는 거 보니까. 에이, 그 정도 알죠. 버스죠. 버스. 버스. 그래서 너는 학교까지 걸어가니? 아니면 버스 타고 가니? Do you walk or take the bus to school?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트럭은 트럭이고요. 트럭. 예,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니까 뭐 걸어가도 되지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뭐 버스 타고 다녀야 될 수도 있겠죠. 걸어가요. 네? 걸어가요. 도성 걸어갈 수도 있고 버스 탈 수도 있고 자전거 타면 좋죠. 도나, 넌 네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뭐 택배 트럭인가 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비프로 보면 뭐뭐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 트럭은 상자로 가득합니다. Full of boxes. 아, 너 트럭이 큰 거? 그다음에 비행기는 Airplane. Airplane.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비행기 운전하는 법을 알고 계신데 그는 비행기 조종사셔. That knows how to fly airplanes. He's a pilot. Airplane. 됐습니다. He's a pilot. 오케이. 그 다음에 헬리콥터는 헬리콥터인데 어떻게 쓰지? H E L H E L L은 지옥. 됐습니다. 안녕. 됐습니다. 지옥까지 가지 마시고 헬리콥 하면 되겠죠. Helicopter. Helicopter. 오케이. 만약 날씨가 좋지 않다면 그 헬리콥터는 날 수가 없다. It's bad. The helicopter can't fly. Helicopter. 아, 헬리콥터 날씨 영향을 많이 받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빨리 합시다. 이 똥강아지들아. 네, 그래서 이겼습니다. 아이고야. 오케이, 나같이 Emma always gets pimples. Emma always gets pimples. At the worst times. At the worst times. She once got a few pimples. She once got a few pimples. Before her birthday party. Before her birthday party. She also got pimples. She also got pimples. When she had to make a speech. When she had to make a speech. Tomorrow. Tomorrow. Tomorrow 쓴다고 막 고민하시더군요. Tomorrow 이렇게 씁니다. Okay, she's going to have her first date. She is going to have her first date, but she has pimples again. But she gets pimples again. She tries to hide them. With makeup. But it doesn't work. Okay, 자, 첫 문장은 저 안 좋은 상황에서 에마가 여드름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이 문장은 왜 현재 시제야 승빈? 아 이거는
네, 지금이 나타낸 거고 그 뒤에 있는 잠깐 지금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현재는 현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현재 진행형이 현재만 얘기하는 거고 이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에마에 대한 뭐 사실 됐습니까? 에마에 대한 현재 사실을 얘기할 때 무슨 시제 써야 된다? 현재 시제 된다. 근데 여기는 왜 가시지? 그렇죠. 이건 뭐야? 에마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언제 있었던 일이야? 생일 파티 전날 뭔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무슨 시제가 돼야 돼? 과거 시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도 또 한 가지 옛날, 그러니까 여기는 에마에 대한 사실을 얘기해서 에마는 항상 안 좋은 상황에서 여드름이 생겨 이런 다음에 항상 안 좋은 상황에서 여드름이 생겨 그랬으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생일 파티 전에도 여드름이 났었고 또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했었다. 그러니까 생일 파티 전에 났던 건 뭐야? 그녀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설을 해야 되는데 났던 것도 또 언제? 무슨 시제야? 또 과거 시제죠. 그 다음에는 tomorrow야. 내일. 내일 있을 일을 얘기해.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she is going to have a 내일 할 계획인데 근데 언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 But she has pimples again은 무슨 언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녀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사용해서 가리려고 하는 게 현재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현재 아무 소용없는 게 현재 일이죠. 내가 왜 승민이한테 얘기를 하느냐? 네가 시제에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 됐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동사의 시제가 중일 때 별거 없어. 중일 때 하는 거 별거 없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제를 뭘 쓸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마에게 여드름이 나지 않은 때는 1, 2, 3 중에 뭐예요? 3번이네요. 이거는 이 문장 뭐였더라? She once got pimples before her birthday party.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한 얘기는 She also got pimples when she had to make a speech. 이렇게 나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써라 라고 했는데요. He doesn't hide. 그렇죠. 자, hide는 아닙니다. 여기 doesn't에 S 붙어 있죠. 뭔가 그냥 hide입니다. He doesn't hide his diary under the desk. 그러면 그가 뭐 하지 않는답니까? hide 하지 않는데죠. 무엇을? his diary를. 그렇죠. 어디다가? under the desk에다가. 그는 책상 밑에 일기장을 숨겨두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my cat didn't hide under the sofa when she was scared. 그래서 my cat이 뭐 하지 않는답니까? 숨지 않았다죠, 이거. 숨지 않았다. 어디에? 소파 밑에 when he was scared 그가 뭐 했을 때 그렇죠 겁먹었을 때 야 이번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hide가 무엇을 뭐하다 숨기다 가리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그렇죠 숨다 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자, make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무엇을 만들다죠. 만들어지다가 됩니까? 안 되죠. 얘는 만들다라는 뜻밖에 없어. hide는 숨는 것도 hide고 숨기는 것도 hide야.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에이, 이 말은 하기 싫은데.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애들이랍니다. 오케이. 자, hurt 볼까요? hurt. hurt는 뭐 하다도 hurt고, 아프다, 타다시야. 아, 근데 hurt, 3단 변신에서 뭐 아플이 될 수도 있어요. 아프다도 hurt고, 또, 아프게 하다도 hurt야. 이런 애들이 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go는 무슨 뜻이에요? 하다. 하다죠. 그렇죠. 무엇을 가게 하답니까,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go는 그냥 가다야. 됐습니까? 근데 hide는 숨는 것도 hide고 숨기는 것도 hide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3 가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일단 물어봤던 것들 첫번 일단 에러에 대한 얘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에러, 에러의 뜻은 뭐죠? 그렇죠. 에러의 뜻은 전혀란 뜻이죠. 그럼 여기서 설명할 건 뭐냐? 부정어의 강조라는 얘기입니다. 부정어의 강조.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비교할 것 건데요. 예,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수업이 많이 되니까. 아, 예. 네. I don't like it 하고, I don't like it at all를 비교할 건데요. I don't like it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이죠. 나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I don't like it at all. 그렇죠. 난 그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애돌이 하는 일이 뭐를 강조하고 있어? 그렇죠. 낫을 꾸며 강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에러를 가지고 낫을 뭐 할 수 있다? 강조할 수 있다. 됐습니까? 낫 에러를 가지고 낫을 강조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난 돈이 없어요. I don't have money. 난 돈이 전혀 없어요. I don't have money at all. At all이 아니고 at 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ew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벌써. 네. 그쵸?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할 차례네. 그쵸? 매일 수업하면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죠. 여러분 머리가 머리가 좋으니까 복습 안 하는구나. 그치? 한번 들으면 다 기억나니까. 그쵸? 좀 이따 뭘 시킬 거냐. Few animals sleep more than koalas 를 해석하라고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알려줬으니까. 됐습니까? Okay. I have a few friends. I have few friends. 예,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Okay.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Koalas are from. 누가 뭐 한답니까? 그렇죠. 출신을 얘기할 때 be from을 쓰죠. 너 어디서 이래야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ere are koalas from? 하면 되겠죠. 코알라는 어디 출신입니까? Where are koalas from? They are from Australia. 됐습니까? Where are they from? They are from Australia.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코알라들은 어디 출신이다? 호주 출신이라 그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것들. 뎃에 대한 얘기. 지민아, 뎃에 대한 얘기 좀 해줘. 그렇죠. 이제는 뭐 그냥 나오네요. 오케이. Koalas belong to the bear family. 아, 그 다음에 뭐, 승민아, 여기 are 왜 넣으면 안 돼? Koalas are belong to the bear family 하면 안 되는 이유? 모르겠다. 어, 지인아, 왜 koalas are belong to the bear family 안 보여야 될까? 조금만 더 얘기해줘. 그렇죠. 하다시인데. 됐습니까? 너는 가지고 있다. You are have지, 그쵸? 어? 승민아, 넌 가지고 있다. You are have지, 그치? 당연히 뭐라고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belong이 하다시니까 야가 필요 없는 거지. 됐습니까? belong이 뭐뭐에 속하다라는 하다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대세에 대한 얘기 할 건데, 왜 대시 겁 만드는 대시, 돈 만드는 대시라고 하느냐? Koalas belong to the bear family. 가 무슨 뜻이에요? 코알라는 곰과에 속한다. 완벽한 문장이죠. 코알라는 곰과에 속합니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대수로 잡아와서 코알라가 곰과에 속한다라. 는 것을 누가 뭐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근데 그건 오해란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Many people think 무엇을? That koalas belong to the bear family라는 것을. 코알라들이 곰의 한 종류라고 생각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승빈아, 이거 that koalas belong to the bear famil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자,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how라고 물어보면 된다? 그렇죠. what이죠. 그렇죠. what. 이거 하더시네. 그렇지? 초등학교 4학년들한테 내가 요즘 이렇게 수업하고 있어. 야, think가 뜻이 뭐야?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 대답하겠어. think 뜻이 뭐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랬어? 4학년짜리들이. 생각하다예요. 그럼 생각하다면은 무슨 시지? 하다시지, 그치? 그럼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있지? 두가 숨어있지, 그치? 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at do you think?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Day. 그쵸. 그러면 여기에 두가 요 사이에 막 들어가나? 그래서 What do they think? What do many people think?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알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으면 뭐라고 합니다? What do many people think about koala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at do many people think about koalas? They think that koalas belong to the bear family. 코알라가 곰의 한 종류. 그러니까 코알라하고 곰하고 생김새가 어떻다? 좀 비슷한 면이 있단 말이죠. 코알라는 더 곰도 귀엽잖아. 왜? 아, 싫어요. 다 싫다. 귀여운데? 오케이. 그래서 many people think 한다. 무엇을? That koalas belong to the bear family라? 는 것을. 그 다음에 but koalas are not bears at all. They actually... 자, 한번 안 읽어봤네요 우리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지민아? 그렇죠. 코알... 정확하게 코알라즈 대신 왔죠. Koalas actually closer to kangaroos죠. Koalas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they both have pockets in their stomachs for their babies.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데이에 대한 얘기. 오, 그렇죠. The koalas and the kangaroos 대신 왔죠. The koalas and kangaroos. koalas and kangaroos 대신 왔습니다. K and K 대신 왔습니다. Koalas and kangaroos both have pockets in their stomachs for their babies. Okay, 그 다음에 승민아, 풀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뜻은 뭐야? 위하여. 그러면 for at least 16 hours가 무슨 뜻이 되지? for라는 잠을 6시간 적어도 6시간 오케이. 그렇죠. 동안이죠. 여러분들이 for를 제일 먼저 만나본 뜻은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런 뜻을 많이 만나보죠. for you, 너를 위해. 근데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 동안 이런 뜻도 있다 했죠. 뭐뭐에 대한 이런 뜻도 있고 여러가지 뜻이 있죠. 뭐뭐 동안 이런 뜻도 있죠. 자, 그러면 동안 하면 이거 해줘야지, 그치? 동안이면 니 얘기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3일 동안 for 3 days. 지난 여름 동안, 그렇지. 뭐? during last summer. summer. 그 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됐습니까? 누가 뭐뭐 하는 동안, 어떤 것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그럼 여기는 숫자 없는데 여기? 여기 있잖아. 됐습니까? 숫자랑 시간 단위 여기 나오죠. for 16 hours 한 뭐예요? for 16 hours 16시간 동안. At least 들어왔으니까 최소한 16시간 동안이죠. For at least 16 hours. 그 다음에 승빈아, in fact. Actually. 그렇죠. Actually죠. 사실은 뭔가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거겠죠. Actually. Okay. 그 다음에 few animals sleep more than koalas. 지민아 해석해줘. Few animals sleep more than koalas. 모르겠다. 저거요. Few animals sleep more than koalas. 동물들은 잠을 코알라보다 더
잘 안 되지. 처음 해보니까 잘 안 돼. 진아, 너는 뭐라고 생각해? 오케이, 그러면 다들 들어봤고요. 자, 그럼 봅시다. I have few friends를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오케이, 그렇죠. Many friends하고 같은 뜻이. 그렇죠. I have few friends. 난 친구가 거의 없다라 그랬죠. 그러면서 얘는 어가 없는 대신에 뭐 들어있다? 부정적이다 그랬죠. 그렇죠? I have few friends가 나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라는 뜻이라면 few animals가 슬립한데 few animals가 슬립한데 누구보다 more than koalas 아, 좀 더 비슷해졌어. 아주 좋아. 도전정신. 오, 아까보다 훨씬 거의 안 잔다? 또 거의 자지 않는다. 거기로 가면 안 된대. 얘가 누굴 꾸며. 얘가 얘를 꾸며잖아. 밖에 안 잔다. 밖에 안 잔다. 자, 그래서 얘 뜻은 자,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해보자. Animals sleep more than koalas 하면 뭐야? 동물들은 코알라보다 더 많이 잔다죠, 이거. 근데 퓨 자지 않는다. 오케이. 퓨가 들어가니까 뭐가 됐냐? 코알라보다 더 more than koala. 코알라보다 더 잠을 자는 동물은 거의 없다. I have few friends. 나의 친구 거의 없다라며. 네. 그럼 few animals sleep 하면 자는 동물 거의 없어요. 아, 자, 그러니까 그걸 뭘 어떤 동물이 코알라보다 더 자는지를 생각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맞습니까? 지금 이 문장의 뜻이 자는 동물 거의 없어. 누구보다 더 많이 코알라보다 더 많이 자는 동물은 거의 없다라는 뜻이라고. 됐습니까? 거의 몇 등으로 오래 자는 거다. 거의 1등에 가깝게 오래 자는 거다. 됐습니까? 그렇죠. 16시간 최소 16시간이라 그랬어. 됐습니까? 헤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끊어읽기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끊어읽기는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세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저 정도까지 좋아할 줄이야. 너무 기쁘네요. 네,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까 지금 왔던 게 대표 보는 거 아니에요? 대표야? 아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코알라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아니요, 안 돼요. 소리 나는 대로 코, 알, 라, 즈. 오케이. 그러면은 코알라를 오스트레일리아를 쓸래요? 코알라를 쓸래요. 코알라를 쓸게요. 알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Koalas are from Australia. Many people think that koalas belong to the bear family. But koalas are not bears at all. They are actually closer to kangaroos. They both have pockets in their stomachs for their babies. Koalas sleep for at least 16 hours a day. In fact, few animals sleep more than koalas. Koalas spend most of the time sleeping in trees.